안녕하세요, 오노능입니다. 이번 콘텐츠 이름은 텃밭 뉴스라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농촌과 경기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이 텃밭에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골에 살아도 알 건 다 알고 살아요. 제가 처음 전달하게 될 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총 4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제 채널의 주 소비층은 아무래도 이모님들, 삼촌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0대, 30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주위 지인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480만원을 지급해주는 신청 대상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부터 만 34까지, 거주지는 경기도에 살아야 합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고 서울에 다니면 안됩니다. 주에 36시간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준 소득은 3개월 건강보험료 92,610원, 월급으로 치면 270만원 이하의 급여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총 2회차에 걸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1회차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2회차가 남아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회차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알고 계시고 알림 설정 해주셨다가 나중에 신청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선정되게 되면 분기별로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받기 때문에 총 48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죠.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넘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텃밭 뉴스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전달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가지고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텃밭 뉴스 오누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